카메라 앞에 두고 먹으니까 먹방 찍는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아침을 뭘 먹을까? 아침 간단하게 토스트, 그리고 아침 간단하게 머핀 하나 정도?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커피부터 하도록 하죠. 저 일어나면 하는 일입니다. 꽃입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야, 예쁜 꽃이네. 수국이 가운데 있고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유,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군요.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예. 먹으면서 일도 해야죠. 아유, 늦었습니다. 아침에 11시부터 기자간담회 하느라고 저는 그 마음, 제 마음속 깊이 담고 열심히 이번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선 생각입니다. 우리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힘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점심을 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요? 있을까요? 재료 중에 방울, 토마토, 다음에 버섯. 이거도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외국 유학 할 때 항상 만들기 쉽고 맛있게 먹었던 게 파스타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파스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전에 보니까 강호동 씨가 그 저 프로에 예능 프로에 나와서 강식당이라고 하시던데 오늘 한번 한식당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물부터. 자, 물부터 끓이고. 물이 끓을 동안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해야겠죠. 여기에 이제 버섯과 토마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토마토도 씻어야죠. 이 토마토, 여기 붉은 색소가 이렇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버섯도 또 역시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합니다. 자,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 건강하게 지내야 되니까.
자, 미리 썰어놨습니다. 어느덧 물이 끓었군요. 여기에 지난번에 쓰던 소금이 조금 있어서 소금을 미리 좀 뿌리고, 예, 다음에 파스타를 넣어서 삶겠습니다. 저는 한 번에 먹는 양은 알아요. 작은 동전 하나, 뭐라고 할까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양 손에 쥐고, 예, 넣겠습니다. 그리고 면마다 끓일 때 그 시간이 달라요. 12분이니까 타이머 12분 해서 눌러 놓겠습니다. 예, 소스도 준비를 해야겠네요. 소스도 뭐 미리 만들어진 병에 담긴 소스라 그렇게까지 뭐 힘들진 않습니다. 뭐 토마토도 방울 토마토라서 워낙 적은데 반 정도만. 예, 다 썰었습니다. 저는 칼은 쓰고는 바로 씻는 편이에요. 안 그러니까 좀 음식물 저 찌꺼기 같은 게 묻어서 나중에 손질할 때 아무래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썼던 면은 집어넣고 다음 쓸 때 대비해서 정수기에 항상 물을 또 채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도 이제 데우기 시작해야죠. 다 쓴 소스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튀기지 않도록 랩을 씌운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다 됐구나. 뜨겁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면은 적게 먹고 소스나 다른 재료들 많이 먹는 편이에요. 드디어 소스를 준비한 소스를 넣고 마지막으로, 예, 준비된 재료들 넣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예쁘게 만드는 재주는 없어서 보여드릴까요? 예. 맛있게 점심 먹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맛있게 드십시오. 확실히 그냥 면하고 소스만 그렇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한두 가지라도 재료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특히 저는 버섯 가능하면 얇게 썰어서, 이렇게 같은 버섯이라도 얇게 썰으면 훨씬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두고 먹으니까 먹방 찍는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겠네요. 오늘도 5km를 뛰었습니다. 그 바깥보다는 좀 더 쉽기 때문에 조금 경사를 올리고 뛰는데요. 지겹긴 합니다. 사실 바깥으로 이렇게 달리면 주위 경치도 보고 좋아하는 팟캐스트나 음악도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저 뛸 때는 오늘은 브룩스 고스트를 신었어요. 이렇게 약간 하나씩 차고 있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핏빛인데요. 핏빛 말고도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페가수스 36이라든지 그리고 저 오늘은 브룩스 한국 와서는 잘 못 뛰었는데 틈틈이 그래도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카메라 끄겠습니다.